미국의 일리노이 주에 셜리 웹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 연세가 76세 때 이야기입니다. 관절이 굉장히 나빠지시고 물이 차고 통증이 심해가지고 걷지를 잘 못하셨습니다. 집에서 그 계단을 몇 개만 내리오르락 하려고 해도 난간을 붙잡지 않으면 도저히 이분은 참 걷기 힘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도 뭐 내 나이가 되면 뭐 다들 고장나고 아픈 거지 어쩌겠나 그렇게 순응하며 지냈습니다. 하루는 손녀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꾸부정하고 잘 걷지도 못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할머니, 좀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함께 헬스클럽 가요. 그런데 할머니가 아예 어떻게 운동을 내가 헬스클럽 가서 하냐?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할 수가 있겠냐? 그냥 고이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아니에요 할머니, 운동하러 가요, 운동하러 가요. 계속 거절을 했지만 이 손녀의 거듭되는 그러한 요청에 함께 가서 헬스클럽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는 겁니다. 처음에 코치에게 체조도 배우고 어디 아프다 어디 아프다 하면서 역기, 요 조그만 아령도 이렇게 들면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며칠을 다니니까 재미가 붙고 또 기분이 좋아져요. 아, 내가 조금 힘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도 좀 붙습니다. 할머니가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나가서 열심히 열심히 코치의 그러한 지도하에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78세가 된 이 셜리 웹 할머니께서 역기를 드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100kg의 역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100kg. 지금 나오시는 바로 저 하얀 머리의 할머니이십니다. 그리고 근육도 막 생기고 탄탄해지면서 저렇게 튼튼하게 건강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역기 들기 대회 파워리프팅이라고 하죠. 여기 출전을 했습니다. 무려 111kg을 들으셔서 이 대회에 고령자 최고 기록을 이분이 갱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내가 많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조심조심해야지 그냥 그렇게 집안에만 계시고 운동 안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 보면 퇴화합니다. 근육이 더 빠집니다. 결국 빨리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걱정 좀 돼도 나가십시오. 자꾸 움직이십시오. 운동하십시오. 몸을 쓰십시오. 그럴 때 이 몸의 기능들이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건강을 찾을 수 있고 오히려 장수하실 수 있고 그래서 생을 정말로 아주 삶의 질을 높이게 살아가실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천국에 너 다 사명 마쳤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상급 주시기 위해서 불러가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 속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푸르고 열매 많이 맺듯이 여러분 강건하시고 왕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주인공이 아닙니까? 그의 아내 사라는 원래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달라요. 그는 생식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종인 하가를 통하여 편법으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아브라함 역시도 더 이상 죽은 몸과 같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느 한 시점에는 아브라함도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언약의 갱신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와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언약의 자녀를 낳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백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건강과 은혜와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하여 언약의 혈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조상, 우리는 그의 영적인 믿음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삭을 낳고 나서 37년이 지난 후에, 즉 아브라함 나이 137세에 아내인 사라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동양의 그리고 중근동의 전통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아내나 남편이 죽으면 3년상을 치르지 않습니까? 3년상 치루었다 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 약 140세 정도 되었을 때에 그가 후처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6명의 자녀를 생산을 합니다. 이들이 후에 아랍의 민족을 형성하는 모두 다 족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또 아랍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동시에 아울러 육적으로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6절에서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통해 볼 때에 우리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넘치도록 주신다. 알렉산더 대왕이 수년 동안 그렇게 전장터에서 함께 피를 흘리고 함께 싸웠던 휘하의 군장들에게 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자네들 소원을 말해봐. 내가 줄게. 부하한 사람은 말합니다. 휴가 좀 보내주십시오. 대왕님 쫓아다니라고 벌써 수년 동안 집을 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하는 저에게 고향에 멋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재물을 주십시오. 어떤 부하는 말을 합니다. 저에게 제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전리품이 있으니 그걸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마지막으로 데닉이라고 하는 부하가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왕께서 정복한 나라 하나를 저에게 주십시오. 주변에 있는 다른 부하들이 다 깜짝 놀라고 걱정을 해요. 아니, 데닉 저 친구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심하잖아. 저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혹시 반역의 뜻을 가진 것 아닌가 해서 목을 치면 어쩌려고 저러나.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신하들, 그 순간 알렉산더가 껄껄껄껄 호탕하게 웃더니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데닉, 자네는 내가 자네가 요청하면 나라 하나도 통째로 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요 큰 인물이라는 것을 자네가 인정을 하는군. 내가 자네에게 나라를 하나 줄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자 결단을 내리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어붙은 수도가에서 수돗물에서 그 방울 하나하나 똑똑똑 떨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지듯이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 얼마든지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어떻게 해요? 크게 열라. 옛날 번역에는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도 들어주실 수 있겠나? 아유, 하나님이 뭐 어떻게 이것도 하실 수 있겠나? 의심하면서 주저. 그게 맞지 못해가지고 그냥 구하는, 아유, 그런 거 그따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입을 어떻게 해요? 크게, 넓게.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저에게 은혜와 축복을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뛰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더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되 큰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입을 넓게 크게 열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여 영국을 세계 최다 선교사 파송 국가, 그래서 영국 선교의 황금기를 열어제꼈던 인도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내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학벌과 나의 금전적인 커패서티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계를 두느냐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가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축소시켜버립니다. 그래 예수는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기도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저 그런 인생, 그냥 인생을 정말 하나님 영광 드러낸 삶이 아니라 생존의 차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기 수준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 무기력한 인생, 소극적인 인생, 엄청난 보물을 땅에 파묻어 두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평생을 누수를 해버립니다. 우리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요? 위대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가 믿는 하나님으로 내가 역사해 줄게. 우리 하나님의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그 점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 두 번째 읽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압축 요약을 하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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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짧은 네 구절에 세 번이나 믿음으로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럼 아브라함이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갔던 근거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이겠죠.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 뒷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믿으신 분, 즉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드렸다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전진하고 돌파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뢰의 대상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요 전임 대통령들이 재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 분은 지난 금요일에 1심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계속될까?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역사는 더 이상, 이 정치사는 이제는 끝나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다 그냥 떼고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이 상황을 한번 좀 우리 분석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재판에서 결국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 했었고 함께 같은 일가를 형성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불리한 상황이 되고 위기에 몰리고 절벽 끝에 그렇게 몰리니까 다 떠나가고 심지어는 아주 어려워질 수 있는 불리한 증언을 합니다. 그분들 입장도 이해는 가요. 대통령으로 나를 평생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 생각했던 분이 이 상황이 바뀌어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2016년에 여러분,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이 아닙니까? 2016년 5월에 부부의 날을 하루 앞두고 국내의 한 거대 인터넷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두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발표를 했어요. 하나는 의심되는 사람 탑 10, 또 하나는 거짓말장이 탑 10.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의심되는 사람 1위가 누구였냐? 맞춰보세요. 남편. 저 인간 뭡니다. 밖에서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의심되는 사람 8위. 아빠.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장이 1위, 2위, 3위. 1위는 친구. 2위는 엄마, 3위는 남편.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함께 살고 함께 늘 보고 신뢰해야 될 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다.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어머님께서 전에 쓰러지셨습니다. 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인지기능이 완전히 상실하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못 알아봅니다. 병원에 심방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저희 어머님이 못 알아보세요 하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드님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군지. 댕 누구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말씀을 보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 아드님 목사님을 못 알아보더니 어머님께서 예수님은 알아요.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심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혹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한 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기억하면 되는구나. 그분 한 분 붙잡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지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항상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대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이 세상, 부귀영화, 권세 다 흔들립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결국은 떠나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날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뿌리째 휘청거릴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큼은 여러분, 그분은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흔들리시지 않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끝까지 신뢰의 대상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그렇기에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두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대서양에서 공포의 대상은 유보트라고 하죠. 독일의 잠수함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어디서 튀어나와서 그 상선들과 여객선과 군함들을 격침시킬지 모르는 겁니다. 그 대서양을 지나가는 모든 배들은 다 죽음을 품고 지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한 번은 어느 영국의 여객선이 대서양을 지나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선장은 두렵고 떨립니다. 내 친구 선장들처럼 이번 여행이 마지막 항해일지도 몰라. 그런데 영국의 군함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장, 절대로 어떤 상황이어도 좌로나 우로나 틀지 말고 곧장 직진해서 미국으로 가시오. 곧장 가시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을 하겠소. 이 여객선 선장이 그 지시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하면서 그가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재수가 좋았어. 운이 좋았어. 그런데 빽빽한 그 안개를 뚫고 잠시 후에 거대한 영국의 군함이 입항을 하더라는 겁니다. 몰랐어요. 그러나 군함이 그들의 주위에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을 보호하며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이거? 하나님 정말 이거 계신 거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좁은 소견으로 이걸 따져대니까 이 의심하고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때로는 흔들리고 의심하고 좌초하기도 하는 우리의 작은 믿음보다 훨씬 크신 분,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걸 아는 분들은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그걸 배워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평생 고난을 많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승리의 날에 시편 18편 1절과 2절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자기의 어떠한 용맹함도 자기의 전략과 뛰어난 전술도 주변에 함께하는 군인들의 숫자도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혹은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 자신,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 우리가 영원토록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찔끔찔끔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은총과 축복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 살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 갑니다. 풍성하고 천수를 다 누린 아주 멋진 그러한 인생을 그는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 사례가 묻힌 막벨라 굴의 합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씨앗처럼 실현된 곳에 묻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미래에 그의 후손이 누릴 언약의 위대한 성취를 예고하는 그러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21장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인 이삭에게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니죠.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 야곱으로부터 열두 아들에게, 열두 아들로부터 열두 지파, 즉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로부터 그 혈통을 따라 결국에는 이 땅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흘러내렸다라고 하는 사실, 이 성경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또 야곱이 그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우리 역시도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의 계승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구라고요? 축복의 계승자들입니다.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주변의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거지요. 문제는 뭐냐면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을 막 넘치게 흘러받는 건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시대에 그 축복을 가로막고 축복의 파이프를 끊어버리는 행동을 여러 번을 합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적 이 축복의 땅을 줬더니 기근 좀 왔다고 거기를 낼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나 죽이고 뺏어갈까 봐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결국 바로가 후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짓 한번 했으면 끝났어야 되는데 블레셋 땅에 또 올라갔을 때 거기서도 아비멜렉 왕에게 내 여동생이라고 또 해서 또 뺏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하갈에게 동침해서 편법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 아브라함이 진정한 언약의 아들인 이삭에게 흘러내려가야 될 축복의 통로를 막 막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기에 다행이지 여러분 큰일 날 뻔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셔도 불신앙과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축복의 계승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축복의 계승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정말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낼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현장,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계승자 노릇을 제대로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때 아브라함이 그랬듯 그 축복을 막고 그 축복을 끊는 부적절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혹여나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 1999년입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됐죠. 그러나 아직도 나무의 흔적 남으면 계속 있듯이 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큰 아픔과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두 명의 고등학생이 이 정신이 나가버려가지고는 이 반자동 소총을 가지고 이 학교에 와서 900여 발을 쏴댔습니다. 12명의 학생이 죽었고 한 명의 선생님이 죽었습니다. 심각한 부상자만도 24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들이 자기의 급우요, 자기의 동료, 친구들이요, 같은 학교 학생들인 피해자들을 이렇게 여기다 무릎 꿇려 앉혀놓고 머리에다 총을 대고는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 믿냐? 너 신을 믿냐? 다들 살기 위해서 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잘 믿는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만은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 주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꽃 같은 나이에 그것도 학교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예상치 않았던 일이 생깁니다. 미국 여기저기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영혼이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예수님 믿고 하지만 나 마약하고 나 술 취해가지고 막 본드레만드레 하는 날 많고 나 파티 막 하고 나 정말 예수님 아는 것처럼 생활 안 하는 적이 대다수인데 저 캐시라고 하는 애는 나 주님 믿는다고 하고 저렇게 순교를 하는구나.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영적인 큰 도전과 각성을 받고 여기저기에서 미국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점심때마다 그 학교에 세워진 국기 계양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손을 붙잡고 우리가 캐시처럼 순교자적인 각오로 이 학교에서 복음 전하고 이 미국 땅에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운동이 이 학교 저 학교에서 막 요원의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고 그 영적인 기류 속에서 예수 알지 못하던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심지어는 많은 학부모들과 미국의 성인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미국이 타락하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여러분,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한 신앙의 사람이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나갈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축복의 통로요, 거룩한 축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주변의 세상과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이 복받고 세상이 복받고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터의 현장이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발로 밟는 그 곳, 그 땅이 여러분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 우리는 복의 근원이요 복의 계승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를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주시고자 할 땐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계승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한 노인을 부르셔서 위대한 민족의 조상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기대, 그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믿음 불패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주님 행하신 일 보게 해줄 것이고 그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를 만나는 은총의 통로로 그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니 믿음만이 주님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만 믿음만이 주님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만 나니 절망 가운데 소망 있고 소망 가운데 구원인데 고난이 끝이 아님을 아는 소망 내게 있으니 소망 가운데 구원 있네 아멘.
고난이 끝이 아님을 하늘 소망 내게 있으니 하늘 소망 내게 고백하십시다.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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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가진 일 보게 되리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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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능력의 주만아. 믿음만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상이신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축복의 계승자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실 때 넘치도록 한계를 뛰어넘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여 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케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전적 신뢰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무명의 한 인물 아브라함을 그 흔들리는 인생, 그 실패하는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다듬어 가시고 그리하여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시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지만 우리마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의 계승자로 삼아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전진하고 돌파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